네, 1교시 강의인데요. 면접평가 아는 만큼 보인다. 준비 편입니다. 입시에서의 면접은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합격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동안 내신 관리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준비를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될 텐데요. 반면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합격의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도 있는 것이 면접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정을 이미 다 우리가 원서 접수를 한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일정을 왜 살펴보냐면은 전략적으로 같은 날짜에 또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요. 보시면은 광운대하고 동덕여대, 그죠? 그렇게 하고 상명대, 이세개 대학이 11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로 되어 있죠.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동시에 거기에 원서를 지원했다면, 나에게 좀더 유리한 대학은 어딘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또, 정말 가고 싶은 학과인지를 살펴보면서 최종 마무리를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장을 보시면은요, 숭실대학교 SSU 미래 인재전형하고, 중앙대학교 탐구형 인재전형이 또 겹칩니다. 그런 상황인데요. 면접이 다가올 때가 되면 이제는 홈페이지나 개인적인 연락에 의해서 장소와 시간을 명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 장소와 시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면접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정과 더불어서 장소, 시간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비중이죠. 그러니까 반영 비율을 살펴볼 텐데 통틀어서 그죠?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봤을 때는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1단계 학생부 교과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면접이 100입니다. 그런 상태로 엄청 높게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저희가 살펴볼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의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대학들이 60%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 자체가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또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2가 면접 비율이 50%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상명대, 서울여대, 성신여대에서 40%. 또 제가 재직 중인 대진대학교도 면접 비중이 40%가 되겠고요. 또 일부 많은 대학들이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을 반영하는 그런 반영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면접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절차를 가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1단계에서는 서류,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해서 모집 정원의 한 3배수 내지 4배수를 뽑게 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70에 면접 30이라든지 1단계 60에 면접 40으로 전형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있죠. 이렇게 됩니다. 사전 단계가 있어요. 회피 재촉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수험생하고 이제 그 평가위원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걸러내는 회피 재촉 시스템이 먼저 가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우리 서류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유사도 및 외부 경력 의심 문구를 검색을 하게 되고 또 지원 자격을 검사하게 되겠죠. 뭐 농어촌 전형 또 특별 전형 같은 경우는 자격 자체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먼저 한 다음에 이제 1단계로 들어가는 거겠죠. 서류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서류 재평가라고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은 서류 평가를 했을 때 평가위원들 사이에 너무나 점수차가 컸을 때는 재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폭을 좁혀 나가는 거고요. 또 서류 실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서류에 어떤 그 의문점이 있을 때 학교에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제대로 그 활동이 맞는 것인지 또 학생이 어떤 그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서 실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1단계가 마무리가 되면 서류 합격자들이 발표가 되겠죠. 대진대학교는 10월 16일날 1차 서류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 뒤에는 이제 2단계가 이어지겠죠.
서류를 검토해서 질문을 도출합니다. 어떤 걸 물어볼 것인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면접평가를 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재평가까지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면접 실사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 심의하고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저희 대학은 11월 9일 날 14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 끝난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사도 사후 검토가 있어요. 끝난 다음에 합격자 발표를 한 다음에도 서류를 한번 다시 돌려서 유사도를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많은 걸 준비를 했지만 면접 평가에 대한 이해도 좀 잘 해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여서 또 면접을 제대로 준비하면 또 뭡니까?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죠. 그죠?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면접평가에서 면접평가자들, 면접평가는 어떤 분들이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 나올 텐데 평가가 이제 서류평가도 하지만 면접평가도 하시는데 전임사정관과 위촉사정관이죠. 이건 이제 대진대학교의 예인데 채용사정관, 이건 사정관들이 9분 계시고요. 전환사정관은 그 직원인데 특기가 있어서 뭐 통계라든지 이걸 잘해서 사정관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교수 사정관 한 분에서 11분이 되겠고 위촉 사정관 41분에서 쉬운 두 분이 평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평가는 아무나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신임 사정관일 때는요 1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신임이 아니더라도 연도에 따라서 30시간 내지 40시간 정도의 교육을 통해야 평가를 한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나 가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깜깜이 전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면접 시 대학별 평가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저 내가 갈 대학에 입학처장님이나 또 이제 그 책임사정관님들 이런 분들이 인터뷰한 기사 또는 그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이 대학들은 뭘 강조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국대 같은 경우는요. 경험 또는 활동이죠. 그걸 활동한 계기가 어떤 것이고 또 그 내용하고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쪽을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공통문항은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숙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대진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진대학교는 그 공통문제가 학과 지원 동기입니다. 왜 이 학과를 지원했는지를 얘기하면 돼요. 그런 것이고 또 한국 외대는 끝나고 경희대를 얘기하면요. 경희대는 뭐 다른 거 보지 않고 서류 평가 그죠? 서류의 그 역량을 재확인하고 거기에서의 논리력을 좀 재확인하는 표현력을 보는 그런 쪽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대학 내가 지원한 대학은 어떻게 뭐가 좀 강조를 해서 뭐를 강조해서 평가를 하는지를 알고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우리가 서류 평가의 평가 항목도 네 가지가 있었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도 네 가지가 뭐냐면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런 걸 가지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학업 역량은 실제로 그 지적 능력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고 좀 심화하면은요 그 학업 역량에서는 문제를 주고 풀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심화 면접에서는요 또 일반 면접에서는 어휘의 수준이나 논리성 또 창의성 등을 평가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준비를 한다라는 얘기죠. 또 두 번째 전공 적합성은요 전공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이 있었고 또 이해를 좀 잘 해나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고 또 답변 내용 속에서 그 기계과목은 기계를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의 그 수학이라든지 물리에서 활동한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인성은요. 상황을 제시를 해서 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고 또 생기부에 관련된 일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인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 발전 가능성은 경험을 묘사할 때 거기서 우리가 뭘 느꼈고 또 뭘 배웠고 어떤 성장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는 게 발전 가능성입니다. 또 그 이외에도요. 리더십이나 표현력, 태도, 의사소통 능력까지 보는 그런 대학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평가 항목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얘기했죠. 그런데 전공 적합성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공 적합성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모 대학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학은요, 보시면 다섯 가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해당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해왔으며 그 활동 수준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매우 우수를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 노력, 활동 폭이 폭과 수준이 일반적인 수준인 경우는 보통 C 정도로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면접에 불참했거나 거의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우 미흡해서 A, B, C, D, E로 평가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점수화가 되겠죠. 점수화가 돼서 이제 나중에는 면접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그 예를 잠깐 들어보면요. 저희 학교는 평가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학업 역량, 잠재 역량, 그다음에 인성입니다. 학업 역량은 30%가 반영이 되는데요. 거기에 세부 평가 내용은 전공 적합성, 또 학업 수행 능력, 그다음에 진로 이해. 이런 세 가지라는 얘기죠. 아, 학업 역량은 그 세 가지를 보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잠재 역량 30%는요. 창의력하고 성장 잠재력. 이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또 인성 되게 말이 어렵죠. 인성은 40%를 반영을 하는데 성실성, 타인 배려, 자기 존중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평가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 그 일곱 가지입니다. A에서부터 G까지 주는 그런 전자 면접 평가를 해서 A부터 G까지 주게 돼서 그 A부터 G까지 주게 되면 그것이 점수화 돼서 이제 나중에 발표가 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면접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전반적으로 많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면접의 종류를 좀 살펴볼 텐데요. 면접의 종류는요, 네 가지입니다. 개인 면접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집단 면접 또는 토론 면접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재심문 또는 발표 면접이라고 하고 네 번째는 MMI죠. 멀티플 미니 인터뷰 해서 그 다중 미니 면접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면접. 개인 면접은 대부분 그 뭘까요? 서류. 서류를 확인하고 인성 평가를 하는 그런 면접을 가리켜서 개인 면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형은요. 다대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면접관들이 두세 명이 되고 응시자가 이제 한 명인 그런 그 다대일 형태가 되고요. 응시자의 서류의 진위, 서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진위하고 인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응시자의 특성이나 응답 내용, 반응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되고 평가 역량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거죠. 학업 역량, 뭐 전공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 잠재력, 인성, 사회성 등을 평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면 되겠고요. 면접 시간은 10에서 한 15분 정도 가 진행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면접을 분류할 때 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분류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도 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반 면접, 일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서류 평가하고 인성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이 서류 내용 확인하고 인성 평가라는 일반 면접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뭡니까? 그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많은 대학들, 대진대학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죠? 수능 최저가 없이 하는 것이고요. 심층 면접은 고려대 일반 전형과 학교 추천 2 전형이라든지 또 연세대 활동 우수형, 연세대 면접형 이런 것들인데 좀 심층 면접, 깊이 있는 물음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 상태인데 사고력과 창의력을 묻는 그런 심층 면접이 진행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크게 봐서 두 가지, 일반 면접과 심층 면접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개인 면접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개인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면접 뭐 한다 그랬죠? 서류 확인하고 인성을 평가한다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요, 그 대학에 맞는 코드가 맞는 학생을 뽑으려고 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
인재상의 부합함을 좀 강조를 해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소양과 열정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나는 이 대학에 꼭 맞아요, 코드가.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자신을 뽑아야 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또 왜 전공을 선택했는지, 또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또 합격 후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원 동기와 학업 계획에 대해서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요, 서류를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서류가 뭐 있어요? 학교 생활 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잖아요. 그 두 가지를 꼼꼼하게 잘 충분하게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자기소개서에다가 나 대학 가면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요 라고 적어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물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그 준비까지 해둬야 되고요. 또 독서에 관한 물음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읽어서 모르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록을 좀 만들어가지고 좀 메모를 좀 해서 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예상 질문 목록을 좀 만들어보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면접관이 되는 거죠. 역지사지입니다. 내가 면접관이라면 나한테 뭘 물어보겠니? 이런 거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요, 자기소개를 해보세요. 롤모델은 누구예요? 또 자신의 장단점, 지원 동기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공통적으로 꼭 준비를 해둬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교내 활동을 했어요 하면 그 활동 참 잘했군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교내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한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을 뽑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한 역할 자체를 좀 잘 이해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또 지원학과와 관련되어 있는 현재의 이슈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뭐하고 많이 지금 이슈가 돼 있습니까? 메르스하고 돼 있죠. 메르스, 그러니까 뭐 간호학과라든지 이런 관련 학과들. 이런 학과뿐만 아니라 이건 현재 상태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르스에 대해서도 좀 잘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얘기고요. 또 교수님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학과에 들어오는데 한 두 권 정도의 책은 읽었을 것 같다. 그 책은 어떤 책을 읽었고 거기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준비를 좀 잘 해두게 뒀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그러면서도 본인에게 또는 본인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준비를 좀 잘하면 되겠고요. 또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경우가 있죠. 네 번째인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잠시만요 해야 되겠죠?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고 좀 여유 있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가 되고 또 이럴 경우도 있어요. 예상을 뛰어넘는 아주 너무 어렵고 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질문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정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좀 당당하게 자기 자신의 뜻대로 얘기하면 돼요. 맞거나 틀린 것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좀 바라겠고요. 또 근데 전혀 대답을 못할 만큼의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다가 이거 전혀 모르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기 혼자 나 면접 자신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이러지 말고 정말 찍어보세요. 동영상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찍어가지고 보면 어때요? 손발이 오그라들 겁니다. 내가 이러고 있구나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 면접도 좀 해보고 좀 촬영을 해서 자신의 어떤 모습이 좀 많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을 좀 해나간 것이 좋겠고요. 또 찍다 보면은요, 표정이 딱딱하다, 목소리가 작다 이런 느낌이 오면서 내가 면접관이라면 얘를 안 뽑겠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니까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역량, 이게 과연 뭘까요? 면접 역량을 기른다. 이 얘기는 내가 거꾸로 면접 평가라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내보는 거죠. 그거하고 동영상을 찍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줄인다라면 결과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알겠죠?
연습하는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면접이죠. 집단 면접 또는 토론 면접이라고 하는데 집단 토론 면접 자체는 뭘까요? 이거 자체는 그 사범대나 그죠? 초등학교 선생님을 뽑는 교대에서 많이 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인성과 적성을 모두 갖추고 계신 분들을 뽑아야 우리의 미래의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다대다 면접입니다. 다대일이 아니에요. 다대다입니다. 면접관이 두세 명이 되고요. 응시자가 셋 내지 다섯 명 정도가 돼서 토론 형식이 되는 거죠. 또 공동 주제를 제시해서 응시자의 특성이나 응답 내용 또 반응 등을 좀 파악하는 것이고요. 또 평가 역량은 마찬가지죠. 뭐 학업 역량, 뭐 전공 적합성, 그죠? 문제 해결 능력, 잠재력, 그다음에 인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죠? 대부분 면접이 평가 역량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토론 시간은요. 30에서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토론식 면접에서도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죠. 그죠? 어떻게 저걸 평가할까? 오, 저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평가자 마음대로 막 평가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요. 이거는 주도성, 협동성, 헌신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평가가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도성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도성을 보시면은요. 여기 네 가지가 있죠. 토론에 영향을 끼친 발언을 했는가? 논점 상황에 적절한 의견 제시가 있었는가, 또 선두에 나서 발언했는가 해서 네 가지를 모두 만족을 했다라면 이 학생은 4점을 받는 겁니다. 주도력도 아주 매우 주도력을 했다는 얘기죠. 또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죠. 뒤를 쫓아 의사를 발표했는가, 남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기만 말했는가 해서 네 개가 모두 해당이 된다면 마이너스 4점이 되는 거죠. 전혀 이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0점에서 감점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주도성 말고 그다음 뭡니까? 협동성인가요? 협동성을 한번 보도록 하죠. 협동성 마찬가지죠. 요 네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면 4점이 되는 거고 요 네 가지가 모두 다 해당이 되면 마이너스 4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헌신성이 있겠죠. 그죠? 헌신성도 마찬가지. 공헌성, 헌신성. 적절한 논법을 제시했는가? 또 난잡한 토론을 풀고 의견을 모았는가?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4점이 되는 거고요. 또 요거에서 전혀 해당이 안 되면 보통 두 개만 해당이 되면 마이너스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토론 면접도 어떻게 보면 정성적 평가가 아니라 거의 정량적 평가에 가까운 평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면접은요. 제시문, 그죠? 발표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역시 다대일 면접입니다. 면접관 두세 명이 응시자 한 명을 평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공통 제시문이나 여러 개의 제시문을 주면서 선택을 하게 해요. 그걸 가지고 응시자의 특성 또 응시자의 내용 및 반응을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요. 평가 역량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죠? 문제 해결 능력, 잠재력, 인성, 사회성 등을 보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제 준비 시간은요, 10에서 한 45분 정도를 주게 되고요. 발표 시간은 5에서 20분 내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제시문 그 면접의 주를 이루는 연세대학교의 면접형하고 활동 우수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자, 면접형입니다. 면접형은요, 방이 두 개입니다. 면접실 1, 2가 있죠? 면접 준비 5분, 제시문 숙지. 1번 방은 그러니까 제시문을 가지고 7분 동안 면접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면접실 2는 활동 기반 면접 진행입니다. 이건 이제 어떤 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그 진행 7분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1번 면접실과 2번 면접실이 있는 그런 심층 면접형이 연대 면접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활동 우수형이 있습니다. 활동 우수형. 활동 우수형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면접 준비가 10분이죠. 어떻게 심화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시문 숙지를 하고 10분 정도의 면접을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데 연세대학교 작년 있죠. 2018학년도에 그 예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 제시문 면접 어떤 것이 나왔는지. 제시문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권선 징악에 위배되는 사례와 그때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전래동화에서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권선 징악인 이유는 무엇일까?
1번 답변과 연관 지어서 그랬죠. 자,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착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계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이제 권선징악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권선이 아니라 권악, 그죠? 권악의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봐라. 이런 의미고, 왜 전래 동화에서는 권선징악이 많이 쓰였을까 하는 얘긴데, 전기전자공학부에 합격한 학생의 한번 답안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친척집에 놀러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여느 때와 같이 버스가 가득 차 있었다. 근데 친구가 눈에 띄었어요. 근데 노약석은 청소년이 타면 안 되는 건데 걔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권선징악에 위배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를 일으켜서 아주머니 여기 좀 편하게 앉아 가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1번 얘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전래동화를 보면 착한 인물이 예의가 있는 인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예의를 중시하는 유교적 전통을 권고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전래동화의 보편적인 주제가 권선징악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최초 합격을 한 학생의 우리 답안지를 먼저 봤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그 뭐랄까 사고하는 생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커다랗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나오니까 어려운 그런 얘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면접은 MMI 다중 미니 면접입니다. 멀티플 미니 인터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는요, 의과대학에서 이제 주로 보게 되는 그런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다대일 전형입니다. 각 상황실에서 다대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실이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고 다섯 개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각 그 면접실이 상황이 다 달라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5-6회 정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양한 상황을 제시해서 그 어떤 논리력이라든지 상황 대처 능력, 윤리의식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확인 및 답변 준비 시간은 10에서 50분 정도를 주게 되고요. 면접 한 방당 실시하는 건 한 10분 정도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대 웹진 아로리에서 이제 공개를 한 그런 내용인데요. 사교육 때문에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웹진 아로리에 공개를 이제 작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의과대학인데 보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상황을 제시했죠. 4개 각 10분입니다. 그러니까 방이 5개예요. 한 방은 제출 서류 내용 확인을 하는 것인데 작년에 2018학년도는요. 제출 서류 확인 내용하는 방에서 하나의 제시문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5개가 나오고 제출 서류 확인하는 거 해서 각각 10분씩 잡혔을 걸로 봐서 한 60분 정도가 걸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의과대학은 10분씩 총 5개 면접실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치의의학과는 총 3개 면접실에서 10분 시간 30분 정도가 진행이 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거는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베껴서 사교육에서 그대로 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은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매년 조금씩 변화를 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면접 평가에 그죠? 이해와 면접평가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의 실전 대비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2부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